스티브로드는 인천 지역 하천 보호의 관리 실태와 대책을 이틀에 걸쳐 점검합니다. 인천에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보만 16개에 달하지만 이 중 10개는 용도조차 알 수 없습니다. 설치만 하고 관리를 안 해 흉물로 방치되는 건 물론이고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. 먼저 그 실태를 이형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남동구 운현동에서 시흥시로 이어지는 운현천입니다. 하천 중간에 콘크리트 구조물, 이른바 하천보가 설치돼 있습니다. 자세히 들여다보니 콘크리트 곳곳이 떨어져 나갔고 심지어 제방 쪽은 터져 나갔습니다. 관리가 안 돼 구조물 안전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세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. 상부에 위치한 보호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. 콘크리트 위로 시뻘건 철근이 삐죽삐죽 솟구쳐 올랐습니다. 여기서 떨어져 나간 콘크리트 덩어리는 하천 바닥에 나뒹 겁니다. 누군가 보를 철거한 뒤 그대로 방치한 겁니다. 운현천에는 물이 안정적으로 흐르도록 군데군데 보를 설치했는데 당연히 제 기능은 못하고 환경 피해까지 우려됩니다. 경사가 조금 있으니까 네. 이게 토사가 떠내려가니까 이게 단계적으로 계단식으로 이렇게 막아가지고 좀 그 토사 단계하는 용으로 물막이는 아니고 이거는 물막이를 하면 오히려 그 나쁜 결과도 나오니까. 서구 공천동에서 인천 앞바다까지 이어지는 공천천입니다. 하천 중간에 움푹 파인 물속에서 크고 작은 물고기들이 발견됩니다. 얼핏 평온해 보이는 이들의 서식 환경도 우려를 자아냅니다. 이 물속에는 팔뚝 크기의 잉어들이 살고 있습니다. 문제는 이 구조물들이 사방을 막고 있다 보니 물고기들이 상하류로 오가는데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. 운 좋게 이 물고기들이 콘크리트 구조물을 넘어 상류로 올라간다 해도 이번엔 더 높은 구조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불과 50여 미터 앞에 농업용 보가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. 물고기들이 오가는 길, 즉 어도를 설치하지 않아 수생태계의 단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. 이렇게 콘크리트 구조물이 이렇게 하천 중간에 위치하게 되면 수생태계 단절을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. 그러면서 물이 막히는 현상도 막 일어날 수 있고요. 그다음에 어류들이 이동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. 서구 검단과 김포 양촌 사이를 잇는 대포천입니다. 하천 중간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고 그 위에 모래가 담긴 마대까지 쌓았습니다. 조금이라도 물을 더 가두려 보강한 것으로 보입니다. 이 보 주변에선 이렇게 모판이 버려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얼마 전까지도 이 보의 물을 벼농사에 활용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. 문제는 이 물을 사용하는 논이 식품산업단지로 바뀐다는 겁니다. 농업 용수가 필요해 어쩔 수 없이 생태계 단절을 감내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진 겁니다. 현재 인천 지역엔 16개의 하천보가 있지만 이 중 10곳이 용도조차 불분명합니다. 더욱이 흉물로 방치되고 수생태계의 단절까지 일으키는 만큼 관계기관의 정확한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. TV로드 뉴스 이용구입니다.